지영아. 언니, 잘 지냈어? 아이고, 야, 왜 이렇게 대가 안 나와? 아, 진짜 운동도 그만해, 대가 안 나와. 어? 오늘 운동 와봤지? 네. 아니, 언니 갈수록 마르는구나. 요즘 발레 하고 있어, 언니. 발레 아주 좋겠다, 그냥. 잘 보고 있어. 어? 내가 너한테 선물 있어. 애기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 누군? 진짜 귀엽지? 언니, 내가 입혀서 인증샷 보내줄게. 인증샷 보내줘. 너무 귀엽지? 너무 예쁘다. 언니, 고마워. 아니야. 나 선물도 준비 못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태교는 잘하고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운동으로 태교하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뭐 그냥. 근데 지금 벌써 8개월이야. 그러니까 벌써 8개월이잖아. 두 달만 있으면. 떨리지? 언니 애기 낳을 때 언니 자연분만 했어? 자연분만 했지. 나 진짜 빨리 났어. 내가 알지. 내가 순산의 그 여왕이잖아. 완전 부럽다. 너 금방 빨리 날 거야. 1월 초? 짠. 야,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사실 난 발레에 대해서 잘은 몰라서. 발레 동작 중에서 애기 잘 낳게 하는 동작이 있어. 한번 배워볼래? 그 발레 플리에라는 동작이 있거든. 알지? 1번 자세만 해도 이 다리가 이렇게 벌어 골반이 이렇게 틀어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 이거부터 운동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플리에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어. 좀 아니 우리도 그게 다 비슷한데 요가 할 때 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되면 순산한데. 아, 그래? 올라오는 게 안 되면 너무 반대인데. 너무 확신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니 이렇게 해서 나 오늘도 했어. 이렇게 했다가 그래 이렇게, 그런 자세야.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 자세를 거의 하고 있어. 잠깐만 다시 해볼게. 이게 그랑플레 자세.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우리는 이 연습해. 그래 그런 자세. 그것도 다 발레 자세잖아. 일단 라인 자체가 너무 예뻐지니까 자세 교정도 되고. 우리 남자 선생님 나오시거든? 팔다리가 진짜 기시고 완전 훈남이셔. 아니 발레가 좋은 거야? 선생님이 좋은 거야? 아니 발레를 하시는 선생님인데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술적이고 되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발레하는 남자가 좋다는 거야. 발레하는 남자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